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매일매일 수성곤충 그 다음에 붉은기 거북이를 또 봤던 장소이자 제 추억의 장소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즐겨오던 제 구역에 어떤 분이 통발을 설치해버렸어요. 자, 이거는 전에 왔다가 우연찮게 본 건데 제가 처음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통발을 걷지를 않으시네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걷어보려고 합니다. 어허, 자 이거 보세요. 자, 이끼가 아주 잔뜩 올라와 있죠. 근데 사실 여기 동네 아저씨들이 가끔씩 이 통발을 설치해서 버들치를 많이 잡아 드세요. 매운탕을 해 드신다고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제 물이끼도 많이 끼고 겨울에는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굉장히 더럽거든요. 보통 여름에 많이 잡아 드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통발을 제 구역에다가 아주 그냥 설치를 해놨는데 어차피 안 걷는 거 봐서는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슬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야, 얼마큼 있냐. 와, 무거워. 야, 진짜 무거워. 한번 보자. 야, 오, 제가 일부러 보려고 통을 가져왔는데, 아, 보고 다시 놔줘야 할 거예요. 아, 우와, 오, 야, 이거 엄청 많은데? 야, 뭐야, 이거 뭐야? 장난 아닌데, 이거? 야, 우와, 진짜 많다. 제가 우선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여러분들 공개하겠습니다. 탈탈탈탈 털었는데, 짜잔. 와,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. 자, 이 버들치들이 제가 예전에도 많이 잡고 그랬었는데, 손 너무 시려. 죽은 것도 있네. 자, 이 친구들이 갇혀 있었는데 더 웃긴 거는 여기 개구리도 있어요. 아, 우리나라에서 개구리는 포획해서는 안 되는데 개구리까지 잡혀 있어요. 자, 빨리 가라. 위험해. 빨리 돌아가. 으차. 자, 개구리는 보내줬고요. 지금 보니까 다른 것들은 없고 진짜 온통 버들치네요. 얼른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 풀어주도록 해야겠네요. 야, 진짜 많다. 으아, 내 구역에 걸렸으니까 풀어줘야지. 자, 잘 가라. 아이고, 몇 마리는 죽었네. 잘 가라. 풀어줬습니다. 가네요, 저기 다. 안녕. 아, 제가 풀어준 까닭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버들치를 드시려고 잡으시는 것 같은데 드시면 안 돼요. 몸에 안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너무 지금 물이 이끼가 많이 끼고 부패돼가지고 냄새는 나진 않지만 아마 세균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 보시면 쓰레기도 있네. 한 여름에 이쪽에서 삼겹살 많이 구워보시던 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쓰레기 좀 주우면서 생물들 좀 깨끗하게 해서 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저 요즘에 쓰레기에 대한 좀 제가 영상을 많이 찍는데 너무 심각합니다. 확실히 어쨌든 제 구역에 들어온 통발은 제가 다시 다 풀어줬습니다. 자,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 아, 상쾌하네.